이번에는 크림빵을 성형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가루를 바닥에 좀 뿌려주세요. 밀가루를 좀 묻혀서 가지런히 놓습니다. 한 판에 12개 정도 패닝을 하기 때문에 12개 혹은 10개를 패닝한다면 10개를 기준으로 해서 성형을 해주세요. 충분히 가루를 묻혀주십시오. 자, 이제 밀대를 이용해서 밀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가루를 좀 풀고 가지런히 놓아주세요. 2분의 1을 겹쳐주시기 바랍니다. 2분의 1을 겹쳐주시고요. 2분의 1을 겹치시고 반죽을 가운데로 중심으로 해서 위로 밀고 밑으로 밀어서 타원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두께는 일정하게 될 수 있도록 미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위로 밀고 밑으로 밀어서 책에도 나와 있듯이 크림빵의 성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충전형과 비충전형으로 성형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20개는 충전형으로 나머지는 비충전형입니다. 여기에서는 충전형과 비충전형 각각 6개씩 성형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충전형을 성형하겠습니다. 가지런히 밀었죠? 겹쳐있지 않은 2분의 1을 식용유로 발라줍니다. 이렇게 식용유를 발라주는 이유는요, 굽고 난 후에 크림을 넣기 편하게 잘 벌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식용유를 바르고요. 그 다음에 겹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밑반죽이 윗반죽을 덮게 해주십니다. 밑반죽이 밑반죽을 덮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윗반죽이 밑반죽을 덮도록, 이게 밑반죽이고 이게 윗반죽이죠? 지금 덮었죠, 다들? 잘 보시면 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충전형을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요령으로 밀어풀기를 합니다. 위로 올라오게끔 하시고요. 민 다음에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놓아주세요. 밀 때는 매끄러운 부분을, 놓을 때는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하시는 겁니다. 놓으신 다음에, 자, 이 커스타드 크림은 시험장에서 줍니다. 그 준 커스타드 크림을 가지고 이제 패닝을 하겠습니다. 30g 정도의 커스타드 크림을 넣습니다. 커스타드 크림의 양은 22개 정도 쌀 수 있는 양을 주고요. 거기서 20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또한 윗반죽이 밑반죽을 감싸도록 합니다. 윗반죽이 밑반죽을 감싸도록 하면서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윗반죽이 밑반죽을 감싸도록 하나하나 저울로 계량하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양이 좀 균일하게 한두 번만 재보고 양이 좀 균일하게 들어가게 해서 크기가 얼추 비슷하게 만드시면 보다 더 빠르게 성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윗반죽이 밑반죽을 감싸도록 하시고요.
약간 올라오게 이렇게 해서 비충전형과 충전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철판에다 놓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펜에다가 충전형은 충전형끼리, 비충전형은 비충전형끼리 놓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나 여기서는 같이 한번 가지런히 한번 놓겠습니다. 약간 비스듬히 나야 됩니다. 오븐에 들어갔을 때 간격이 균일하게 놓여져야만 열이 균일하게 전도가 되면서 색이 균일하게 납니다. 자, 이번에는요, 충전형을 이제 펜에 놓을 때는 가장자리에 좀 자르는데 손끝으로 눌러줍니다. 이 눌러주는 효과는 윗반죽과 밑반죽을 붙이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를 잘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손가락에 맞춰서 자르시면 돼요. 자, 눌러서 윗반죽과 밑반죽을 붙여주고 그리고 그 자리를 잘라주시오. 자, 윗반죽과 밑반죽을 붙여주고 그 손자국을 잘라주시오. 윗반죽과 밑반죽을 붙여주고 손자국한 부분을 잘라주시고 윗반죽과 밑반죽을 붙여주시고 손자국 부분을 잘라주시고 똑같은 요령으로 마지막 장을 밑반죽과 밑반죽을 붙인 다음에 잘라줬죠. 자, 이번에는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란물을 바를 건지 혹은 바르지 않을 건지 결정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감독관님이 바를라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계란물을 만들어서 바르시는데요, 계란물을 한번 적신 다음에 충분히 짜내주세요. 그리고 한번 적신 붓으로 다섯, 여섯 개 혹은 뭐 일곱 개까지 칠할 수 있습니다. 적시고 짜내고 자 발라주시고요. 그래서 패닝, 균일한 패닝 그리고 계란물질 완료한 후에 2차 발효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